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핵심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종목을 어떻게 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투자 종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인은 매수가 들어갔고요.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도 역시 대규모 매수에 가담했지만 연기금과 국민투자, 금융투자, 투신이 매도하면서 사모펀드까지 지수가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쨌든 기관과 개인이 아니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하면서 상당히 지수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역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종합주사가 신고가를 냈지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 조정은 뭐 상당히 양호한 조정이고 상승장에 아무런 지장을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은 그죠? 모더나의 플라시보 백신에 대해서 이제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가냐? 94.5%인가요? 예, 화이자보다도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화이자는 영하 70도에서 그 유통할 수 있는 게 이제 단 5일간이라고 그랬었는데 화이자는 5일간이었었는데 그죠? 영하 70도에서 이거는 일반 냉장고에서 한 달간을 보관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화이자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한 상황이 없어서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한국은 안 됐다는 식으로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 모더나에 대해서 오히려 뭐 800매덕을 투자했다고 그러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면 예방률이 94.5%에 작용을 하고 한 달 동안 안정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접종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수혜주는 뭐가 나갈까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유통에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 화이자에 대한 유통은 영하 뭐 70도니까 보냉제를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역시 항구카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저온 냉동을 유통할 수 있는 한국 초저온 근데 그것은 상장하지 않은 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투자자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종목을 한국 초저온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약을 유통하기 가장 좋은 기업이 결국 동아소시오홀딩스의 그 자회사인 비상정 기업으로서 용마지로스 예, 이런 기업을 갖고 있는 동아소시오홀딩스가 유통으로서는 상당히 예,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얘는 뭐 꾸준히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예, 기업은 뭐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백신이 만약에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어디다 생산, CMO 기업이 어딜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 케미칼이, SK 케미칼이 계속해서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는 뭐 이미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 수백 프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매도하지 않고 들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400% 이상의 수익을 갖고 지금 우리 유료원들은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추가 매수해서 수십 프로 낸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팔고 400%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뭐 지난번에 뭐 유튜브에서 다 팔고 현금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유료원들은 하나도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미국의 그 모더나사가 만약에 플라시보를 갖다가 생산한다 그러면 위탁 생산을 CMO 기업으로 위탁 생산한다면 일단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지금
그 안동에다가 공장을 추가하고 있는 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회, SK케미컬의 자회사죠. 거기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가 이제 CMO 기업으로 녹십자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는 이미 혈장 치료제로 다 갖고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지금 수십%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도 양봉을 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 나머지 뭐 그저 뭐 잔챙이 기업들 그런 거는 저는 뭐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나갔던 것이 이제 파미셀이죠. 파미셀이. 예, 다른 종목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예, 무슨 파미셀이 오늘 강하게 갭상승으로 나갔다가 밀렸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개 기업에다가 네 개 기업인가요? 네 개 기업에 그 다음에 이제 네 개 기업이 아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 있지만, 제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것이 수의 플라시보를 확보할 그 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얘기는 어디다 맡길지는, CMO 기업을 어디다 선택할지는 결국 모더나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이 모더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오늘도 상승을 했죠. 그죠? 예, 여기서 60일을 통과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MO 기업을 어디로 갈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물론 뭐 셀트리온도 갈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 잘 돼 있는 기업. 거기다가 CMO 기업이 이제 삼성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넥스도 지금 계속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도 역시 바이넥스는 강하게 올라갔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미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어떤 수익을 줄지는 여러분이 선택의 문제가 달려 있어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런 것을 투자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 정도로 아마 그 모더나의 수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로 족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오늘 이제 반도체가 어제 이틀 동안 금요일과 월요일에 이틀 동안 강력한 상승 이후에 오늘은 좀 조정한 모습이죠. 삼성전자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이 대주자가, 그래도 오늘은 하이닉스는 이 깎은 올랐습니다. 하이닉스하고 대주자가 역시 조정받았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주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어떤 종목이 나가는 것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해서 매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래서 CMO 기업을 여러분이 다 지금 제가 얘기해 준 종목, 녹십자, SK케미칼, 삼성바이오, 바이넥스,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업이 실적이 개선해서 계속 가고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나는 매수해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이미 종목을 다 노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가다가 마른 종목들은 다 쉬어야 되나요? 자, 시장이 항상 조정을 할 때 꼭 나가는 종목이 있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대차가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기아차는 쉬었는데요. 현대차가 반등하면서 역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대차는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SL이라든지, 그죠? 지금 뭐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죠? 예, 수익이 벌써 이만큼 났죠? 예, 우리가 산 자리가 이만큼이 났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이 났고요. 최근에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예, 이 정도의 수익을 들고 가고 있다. 자, 그러면 현대차가 가면서 종목을 갖다 끌고 가는 것이 얘만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많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간다면 당연히 수익은 확보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도주로 갈 때 대장이 가면 나머지 중대장, 소대장을 다 끌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주도주가 갈 때, 한 업황이 갈 때 그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간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에 그죠? 지수가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을 벌렸는지 한번 이걸 또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물론 제 방에서 그죠? 주도주를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죠? 여기는 여러분이 2013년부터 2014년, 15년까지 지수가 갔나요? 아무것도 못 갔습니다. 그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이 가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자재주가 나갈 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 IS동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얼마 올라갔나? 2013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0%가 넘게 올라가죠.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죠. 2013년에 올라가면서 자그마치 몇 프로가 올라가냐? 예, 바로 735%가 나갔죠. 그러면 얘가 735% 나갔는데 한샘은 도대체 얼마나 나갔나? 또 똑같이죠. 2013년에서 주도주가 갈 때 얼마까지 나갔냐? 얘는 벌써 1800%가 나갔습니다. 자, 그럼 얘만 나가는 게 아니죠. 대림 BNCO도 나가죠. 그죠? 대림 BNCO도, 대림 산업이 아닙니다. 대림 BNCO입니다. 역시 원자재 화장실에 가면 독일을 만드는 기업이죠. 얘는 2013년은 얘는 별로는 모르는데 2014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2015년까지 예, 1500%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LG하우시스는 얼마나 나갔을까? 물론 이게 예, LG하우시스가 2013년부터 그죠? 얘는 15년까지도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올라갔느냐? 얘도 167%가 나갔습니다. 다 이게 건자재가 그럼 얘만 간 게 아니라 역시 금강공업도 갔습니다. 금강공업도 역시 알루미늄 샷시기 때문에 2013년부터 나갔는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 얘도 예, 545%. 그 다음에 삼목 에스폼 다 이런 것들이 건자재가 나갈 때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서 2013년에 얘가 얼마나 나갔나요? 예, 2015년까지 예, 690%. 자, 이런 것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나갔다는 거예요, 다. 그럼 동일 업종이 같이 주도주로 갈 때 끌고 간다. 그럼 한 현대차가 만약에 갈 때 혼자 가겠나요?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모두가 끌고 간다. 과거에 또 현대차가 2009년에 주도주로 갈 때 무슨 일이 벌렸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이런 걸 공부해야 무슨 종목을 사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기아차, 현기차가 2009년부터 이렇게 나갈 동안에 누가 나갔나요? 이때 445% 나가는 동안에 서현이화가 나갔죠. 원래 서현이화는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서현이화를 찾으면 안 돼요. 서현을 찾아야 되겠구나. 서현을 찾으면 한일이화였었죠. 이게 한일이화가 2009년에 갈 때 얘가 그 주도주로 같이 따라갔던 거죠. 얼마나 갔나요?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또 SL도 나갈 때 보면 그때가 언제나요? 2009년에 역시 SL도 엄청나게 나가서 현대차가 500% 나갈 때 900%가 나갔다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 건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건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고 자꾸만 투자자들이 예, 어떤 식으로 가느냐? 부실 종목에 자꾸 연연한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급등상한가 간다고 오늘도 그냥 큰 수익을 못 내고요. 매일 잘라먹다가 10년 동안 여러분이 가면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죠? 손절하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요. 우리 유료원도 단타를 치다가 예, 단타방에서 얼마 돈을 잃었냐? 손절 금액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손절 금액만 계산해 봤더니 5천 몇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투자 그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잔고 조회를 들어가서 손절한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반드시 이거는 확인하고 가야 여러분이 투자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기는 길로 바람직하게 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역시 나는 투자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주식이 뭔지, 어떻게 투자해야 멀리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펀드 환매가 상당히 유명 펀드도 돈을 많이 환매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문제가 됐은 게 펀드가 자산, 라임 자산 운영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옵티머스 펀드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 많이 그저 고통을 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펀드 매니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깨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펀드 환매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사실도 있죠. 아주 좋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 펀드 매니저도 자기 펀드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펀드죠. 펀드 매니저가 결국은 그걸 책임지겠다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펀드라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을 저는 그것을 다 믿기는 좀 그렇다. 그죠?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펀드는 상당히 양호한 펀드라고 저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펀드를 가입하고 돈을 벌 수 할까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거를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그 실력을 자기 것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펀드 매니저의 말만 또는 그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사람의 그 설명만 듣고 여러분이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이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그러면 그렇지 않게 여러분이 그런 그 위험성을 보죠?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여러분이 종목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공부가 돼 있으면 당연히 그 종목을 잘못 투자하고 있는지 잘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투자할 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한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져갈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장기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투자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좋은 종목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반드시 하시길 바라고요. 끊임없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저는 카카오톡을 하질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제 명의를 도용을 해서 카카오톡에다 자꾸만 잘못된 투자를 그 유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칭해서 저는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하면서요. 카카오톡을 잠깐 2006년도인가 2008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하고요. 한 번도 그래 잠시 했다가 제가 삭제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카카오톡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죠? 카카오톡에 접속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카카오톡에 템플턴이라든지 가치 투자를 도용해서 만약에 여러분을 유도해서 무슨 뭐 투자를 유도하고 무방해서 뭐 종목을 주겠다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 전부 다 저를 사칭한 가짜입니다. 거기엔 책임은 제가 없으니까 저에게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톡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예, 글을 잘못 썼네요. 이게 예, 카카오톡을 저는 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왜 이렇게 되죠? 예, 꼭 확인해 보시고 저를 사칭하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은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삭제시키라고 저기까지 해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삭제가 안 되면 저 아니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무슨 종목을 받거나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유튜브에서 이렇게 종목을 알려주니까 이것이 정상이고요. 물론 제가 그 이제 카카오 TV에 지금 저기 동영상을 3개를 올렸습니다.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건 했지만 카카오톡에 제가 접속해서 투자를 유도하거나 무료 종목을 저기 보내주거나 종목 진단을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아니니까 그 사칭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가지 마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요. 그로 인한 피해는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데 가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방송을 하고요. 여러분이 투자로 인해서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